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사실 한때 이제 프로그램 드라마 일타스층들 그렇죠. 때문에 저희 시청률이 그래도 나름대로 꽤 오랫동안 이렇게 굳건하게 탄탄하게 갔는데 그런 흔들렸어. 드라마가 탁 되면 이게 이게 막 흔들렸단 말이에요. 저희한테 이긴 드라마가 지금 한 7년, 8년간 몇 개 없거든요, 사실. 네. 근데 그 중에. 전도연 언니한테 사과를 받으세요.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 저는 잘못한 게 없고요. 정경호 전도연한테 사과를 받으세요. 김선영 씨가 함께 출연한 전도연 씨 때문에 대사 실수를 한 적이 있다고요? 아니, 첫 리딩 날 네. 제가 전도연 선배님 워낙 팬이니까. 전도연. 그러니까,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네,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근데 시상식 때 한 번 뵙고 저는 한 번도 같이 한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근데 저기 앞에 앉으셨고 전 중간에 앉아 때 들어오는데 빛이 나는 거예요. 와, 계시고 워낙 좋아하니까. 그게 너무 또 대고 보면은 불편하시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분이 주로 이제 대사를 하시니까 그 리딩 할 때 계속 이렇게 훔쳐본 거예요. 근데 나는 말이 안 나오니까 나는 이제 한참 마음 놓고 있다가 그 타임을 놓쳐갖고 계속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옆에서 이렇게 툭 친 거야. 그래서 심지어 대본도 안 넘겨서 내 부분을. 그래서 옆에 보라, 항보라 씨가 언니 넘겨줘갖고. 아, 진짜 너무 제가. 그렇죠. 좋아하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천장 씨도 너무 대단해요. 아이, 감사합니다. 드라마 일타 스캔들에서 얄미운 밉상 살짝 악역인데 수아 엄마를 연기를 했는데 야 네가 뭔데 날 무시하니? 나 수아 임당이야. 여기 엄마들이 내 편을 들을 것 같니? 네 편을 들을 것 같니? 잘 어울리죠. 엄마 제일 센 엄마한테 무섭대. 야! 지금 저렇게 보고만 있는데도 막 불편하고 막 안절부절 못하게 이렇게 되고 엄청 무서워요. 여기 앉아 있으면 진짜 막 오금이 저릴 것 같아 진짜. 그래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우리 장훈이가 항상 좀 질문을 세게 하고 항상 직설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으니까 오늘 좀 좀 살살 하라고 한번. 비슷한 톤으로 소리 한 빽 한번 질러주는 연기. 야, 야, 누가 셀 거 같니? 내가 셀 거 같니? 응? 상황을 봐가면서 질문을 해. 아예 못 들어. 왜 대답을 안 해? 뭐 하나 뱉었어. 나도 저거 한 거예요. 아니야. 실제로 장영남 언니 너무 좋아해요.